갑자기 당국의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 당구할 때 대단해요. 프로라는 것이 뭔가 잘 보여주죠. 단숨에 국내 랭킹 1위를 달성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선수. 10개월 만에 전국 1위를 찍는다는 게 남녀 다 틀어서 최단기가 될 거라고. 연이어 세계 랭킹 3위에 오르며 당구 여왕 자리를 꿰찬.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실력이 훅 느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녀의 이름은? 스롱 피아비입니다. 와. 아니, 프로 입문 10개월 만에 와. 국내 당구 랭킹 1위. 대단하죠.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당구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또 많은 당구인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를 이분이 실현시킨 겁니다. 네. 당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주간은 2018 알바몬 여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임팩트의 주인공 스롱 피아비 선수를 만난 곳은 한 시상식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상금을 받게 되는 선수 스롱 피아비. 스롱 피아비 선수 캄보디아의 스포츠 영웅이죠. 야, 가장 많은 상금을.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최고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임에도 한국 당구계의 샛별이 된 그녀, 스롱 피아비 선수. 너무 자랑스러워도 저는 느낌이 행복한 날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빛을 보내자 특히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피아비 선수의 남편 김만식 씨입니다. 너무 고맙죠. 늘 내가 부족하다고 말은 해도 고맙죠. 코리안 드림을 이룬 피아비 선수. 그녀는 어쩌다가 한국 당구 여왕의 자리에 오른 걸까요? 그녀의 사연을 듣기 위해 찾은 곳은 충북 청주의 한 인쇄소. 초라하고 여분한데. 아니군요. 인쇄소는 부부가 10년째 함께 운영 중인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노크 소리. 소리의 정체를 따라가 보니 작은 문틈 사이로 스롱 피아비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 아. 뭐라고? 밥 먹고 뭐 했어? 뭐 먹었어? 그 저기 시래기하고 돼지고기 볶아서 먹자. 돼지요. 그럼 사러 가야지. 같이 가? 저 같이 갈까? 아우, 다정하시네요, 두 분이. 이제 문 뒤에 공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아, 지금 이곳은 부부가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남편분께서 일 나가거나 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피아비 선수가 걱정돼서 마련해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은 따로 없는 거네요. 네네, 여기가 바로 집입니다. 네. 10평 남짓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당구의 꿈을 키운 피아비 선수.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피아비를 처음 만났을 때 요 손 요 주변이 풀물이 들어갔고 새카맸었어요. 근데 좀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10년 전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만난 두 사람. 첫눈에 특별함을 느낀 남편과는 달리 피아비 선수의 마음은 조금 달랐다는데요. 제가 싫었어요. 자랑한 사람, 좋은 본인 마음 드는 사람 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는 무슨 다 웃기고 동생들, 엄마들 힘드는 거 보는 게 싫으니까 한국 온 거예요. 한국 왔으면 뭐 식당, 공장 아니 이런 이것만 생각했어요. 국제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으로 한국 생활이 힘들 거라 생각했던 피아비 선수. 하지만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딱 그 눈빛잖아요. 참 착한 사람, 따뜻한 마음 같아. 딱 제가 남편을 보니까 눈빛은 약간 착한 사람, 또 따뜻한 마음이 느낌이더라고. 국제결혼해서 시골 같은 데서 일만
흔히 시키고 그러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아비 선수가 한국 생활이 힘들까 봐 오히려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다는 남편. 덕분에 그녀는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아유,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네요. 아, 추워!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작년보다는 괜찮지. 작년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모텔 가서 자고 그랬잖아, 물 안 나와서. 아, 재밌었지. 티격태격거리는 모습이 연우 부부와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요. 만 원이요. 만 원이요? 네. 안 자르는 거. 안 자르는 거. 아, 장보는 솜씨도 프로죠. 네. 서둘러 요리할 준비를 하는 피아비 선수.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시래기. 맛있죠. 시래기. 얼마나 좋은 건데요. 능숙한데요? 지금 만드는 요리는 뭐예요? 제가 그 배추국. 된장찌개랑 같이. 시래기. 이것도 편해요. 그냥 뭐 시큼하고 뭐지 다시마만 볶으면 간이 맛있어요. 딱 카메는 무만 먹고 이거 버리게 되나? 근데 제가 카메 가면 많이 이모도 알려줄 거예요. 이거 한국어 이렇게 말고 사는 거 다 음식인데 우리는 왜 버리고? 네. 정말로 처음 먹으니까 맛있었던 거예요? 네. 오, 이거 벌써 완성이 된 건가 봐요. 이거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벌써 솜씨가 좋은데요. 그렇죠. 순식간에 완성된 두 가지 요리. 미소가 절로 나오는 맛인가 봐요. 다 됐어? 응. 냄새는 맛있는데 진짜 맛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남편분 입맛에 잘 맞을까요? 남편이 첫 숟가락을 뜨는데요. 배추국이 시원해. 맛있지? 오, 입맛에 다행히 맞으신가 봐요. 100점. 소리를 절로 났는데요. 네. 남편과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많은 걸 잃었다는 피아비 선수. 특히 당구를 배우게 된 건 그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답니다. 그녀는 어떻게 당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궁금하네요. 그냥 남편이 일했잖아요, 저녁에. 그냥 둘이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냥 걸어가서 좀 여름했잖아요. 여기 당장 근처에서 한번 찍고 그냥 한 번인데 제가 다 따라온 거예요. 자세도 나오고 그냥 처음에 다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요? 야, 저게 불가능하거든요? 남편의 권유로 당구 키트를 처음 잡은 피아비 선수. 당시에 모두가 놀랄 정도로 재능을 보였다는데요.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야. 불가능합니다. 신기했어요. 멋지고 딱 어떤 순간에 느낌이 멋있은 느낌으로. 바로요? 예. 네, 제가 없었는데 여긴 사람들 다 좋아요. 당면 사람들, 맵. 재능을 발견한 겁니다.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재능. 하지만 한국으로 오면서 그녀에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동호회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빠르게 성장한 피아비 선수. 단숨에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를 달성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무슨 잘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대한민국 저 인생도 새로 배우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아, 참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피아비 선수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 와서 남편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네. 저런 재능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눈앞에 사실 정말 대단한 분이 저희 눈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자, 오늘 아임팩트의 주인공을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아비 선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카무리 온 트롱피아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작진이 당구를 한번 쳐보는 게 어쩌냐고 어떠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아마추어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프로 선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스롱피아비 선수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또 오빠 자신 있어요? 또 오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탕구 랭킹 1위 스롱피아비 선수와
여은이에게 당구 초고수, 당구신 신동엽 선수와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선구를... 떨려. 자, 자기 공으로 하나, 두 번, 세 번 이상을 맞추고 나머지 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게임의 규칙을 좀 간소화해서 10점 내기로 하고 네. 승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맞았습니다. 1점. 맞았습니다. 1점. 1점. 하나, 둘. 돌려치기. 셋. 키스 피했고요. 맞았습니다. 자, 2점. 한 점 더 올라갔고요. 네. 자, 2대 0. 자, 일단 하나, 밀었습니다. 둘, 셋. 아. 빠집니다. 아, 예. 아쉽네요. 아, 동엽 씨는 어떻게 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맥락 없는 총을 좀 치고 나왔어요. 아직 몸이 좀 덜 풀렸죠? 자, 이번 공도 쉽지가 않아요. 자, 얇게 맞췄는데요. 여기서 회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 공짜다. 공짜다. 공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짜요? 공짜, 아, 이게 공짜예요? 공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공짜를 과연? 하나, 둘, 셋. 자, 아주 길게 넷. 대회전으로 봤는데요. 맞나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힘 조절이 좋았고요. 맞나요? 맞나요? 득점입니다. 하나, 득점. 둘, 셋. 예. 2대2 동점이에요. 동점. 동엽 신도 역시 역전하나요? 만만치가 않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회전 좀 많이 주는데요. 또 맞았는데?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어긋나고 아이고. 죄송. 여기 지금 발 올린 거는 편집을 좀 했어.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시죠.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 아. 자,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키스를 피하면서 살짝 키스를 맞는데 득점. 동엽신이 역전을 하네요, 동엽신. 자, 길게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번에도 여기서 안 걸리네. 맞을? 이번에도 맞나요? 여기서 안 걸리네. 맞을? 맞는 거예요. 맞았어. 아, 예술 구간. 예. 이제 득점. 점권으로 가죠. 예. 5대 3. 6대 3. 7대 3. 자, 왕복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정확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위닝 샷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비아비. 비아비. 오, 안 맞았습니다. 자, 그럼 뭐 저도 이 정도면은 어떤 예의를 좀 어느 정도 보여드렸고 또 예우 차원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신 네. 건가요? 이제 접대 끝 전쟁 시작. 아야. 근데 접대 끝 전쟁 시작. 근데 어렵습니다. 이거 선수잖아요. 일부러 약이면 이렇게 딱. 그렇지. 봤나요? 자, 엄청 얇게 맞췄는데요, 이게.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여기서 경기가 끝날 것인지. 온종일 당구에 빠져 산다는 피아비 선수. 아... 당구의 시작은 남편과 함께하는 단순 취미였다는데요. 그래, 남편랑 돈 내기. 많은 돈은 제가 다 이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피아비에게 프로 선수의 꿈을 심어주고 싶었답니다. 캄보디아 가난한 사람들. 뭐 또 뉴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눈물을 흘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가난한 자신의 고향을 늘 안타까워했다는 피아비 선수. 그녀의 성공은 고향에도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했답니다. 좋다. 그러면은 당신이 당구만 잘 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한번 이 여자에게 한번 해줘보자 하는 생각에서 당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맨 훈련. 피아비 선수도 자신의 꿈을 위해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답니다. 12시 연습부터 11시. 계속 혼자 이것만 계속 연습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알려주는 것만 계속 연습하고. 진짜 제가 병원 많이 갔어요. 여기 많이 아파요. 그 뭐지? 이렇게 피 뽑은 거잖아요. 여기. 엄청 많이 아파요. 여기 너무 아파요. 부항. 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파서. 그러니까요. 체력적으로도. 이 라인대로 샷이 작아서 탕 때려줘야지 삐따닥하게 넣으면은 그 샷이 반듯하게 안 나가잖아. 그렇지. 하지만 당구에서만큼은 엄격했다는 남편. 가끔은 야속할 정도였다는데요. 남편은 약간 모든 거 잔소리는 거 제가 이런 소리 들면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포기 싶었어요. 도망갈 수 엄청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다시 당구 큐대를 들기를 여러 번. 어느새 프로 선수가 돼 있었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전국대회. 필요한 거 다 갖추고 있나 확인해보고. 그런 것도 무해로 갖고 다녀. 아, 제가 알아할게요. 형님도 같이 이걸 체크해 주시네요. 조금이나마 소홀한 게 있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빼놓은 게 있나 그 확인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 마음이 편해져요. 이번 대회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요. 든든하시겠어요? 이미 와있던 다른 선수들이 부부를 반겨줬습니다. 지방에서 큰 경기가 있을 때면 늘 함께 지낸다는 선수들. 이들이 보는 피아비는 어떤 선수일까요? 뭐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느껴지고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연습량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많이 훌륭한 선수일 거예요. 2017년도에 선수 등록을 해서 그해 11월에 바로 랭킹 1위가 됐어요. 야. 네. 그게 아마 되게... 남녀 다 틀어서 최단기간일 거라고 제가 거의 확실히 알고 있어요. 경기 전날도 쉬는 법이 없는 피아비 선수. 남편과 함께 당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비 선수의 표정이 좀 어두운데요. 그러네요. 연습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알고 보니 프로 선수가 된 지금까지도 남편의 훈수는 멈출 줄 모른답니다. 아이고, 또 보면 꼭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싸웠어. 뭐 같이 사는 거 싸우고 아니고 당구만 하면 많이 싸우고. 강원도 영월의 한 경기장. 전국대회인만큼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드디어 첫 경기입니다. 근데 멋집니다. 그렇죠. 표정에서 긴장감이 엿보이는데요. 긴장 안 하는데 이름 부르면 북북북북. 괜찮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경기에 집중하는 피아비 선수. 남편은 뒤에서 묵묵히 응원 중입니다. 눈빛이 확 달라지네요. 시합할 때 완전 다른 사람 같죠? 네. 단숨에 모든 경기를 큰 점수차로 이기고 피아비 선수는 당당히 결승에 올랐는데요. 아,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떨리는데요. 이야, 숨을 죽이게 되네요. 상대는 피아비와 함께 늘 우승 후보에 오르는 선수. 다른 경기와는 달리 남편은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승까지 왔으니까 잘 쳐주겠지 하는 마음뿐이죠. 혹시나 부담 느낄까 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훨씬 나아요. 상대 선수의 선동으로 드디어 시작된 결승 경기. 얼마나 떨리실까요? 굉장히 떨리네요. 그런데 경기 초반 상대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떡해요. 점수차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저 정도면 사실 25점 내는 경기인데 11대 2거든요. 그렇죠. 어느새 경기장 근처까지 내려와 지켜보는 남편. 어느 순간 피아비 선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뒷심을 발휘해 순식간에 상대 선수를 역전한 덕에 점수차를 벌리는 피아비 선수. 와, 이게 또 실화인가요? 드라마도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한 점만 남은 상황. 기어이 우승을 해냅니다. 소름 돋았어요. 대단하네요. 피아비 선수만의 세레모니죠. 네. 예뻐. 고생했어. 나 걱정 많이 했는데 초반에. 우승을 하고 피아비 선수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남편인데요. 이제야 평소에 피아비 선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기 시상식하는 거 예쁜 모습 찍어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잘 찍으실 거 아니에요. 소장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위에서 보고 있을게요. 잘 찍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다음 대망의 우승입니다. 서울당구연맹 수롱피아비 선수.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내 거머쥔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 그녀에게 당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너무 행복스러웠어요. 네. 부추님이 저한테 주는 복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남편 만나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직 이뤄야 할 또 다른 꿈이 있다는 부부. 우승 상금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만 명을 위한 구충제 약을 구입했는데요. 정성껏 그래야 애들 이거 먹고 약효를. 피아비 선수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고향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답니다. 한국 있으면 제가 행복했어요. 더 잘하면 무슨 이루어진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 기회잖아요. 이거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게 꼭 내 소원이고 내 꿈인 것처럼 바뀌었어요. 좀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걸 기쁘게 그냥 생각해요. 부부가 함께 10년 동안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가는 그 길이 항상 꽃길이길 응원합니다. 우리 피아비 선수에게 축하드립니다. 또 한 번의 우승 축하드려요. 네. 당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당구 치면 제가 느낀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느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실화탐사대에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국 와서 너무 많이 보고 배우고 또 남편도 만나고 당구도 시작하고 또 꿈이 이루어지고 많이 캄보디아 부상에도 많이 도와주고 또 뭐 한국 앞으로 뭐 여자 당구 관심 갖추시면 좋겠어요. 네.